나는 오르바가 아니라 룻이 되고 싶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찼더라. 룻기 1장 14절. 룻과 오르바, 그두 사람의 삶은 여러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모압의 여자들로 모압에 이주해온 이방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서로 동서가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남자들이 다 죽고 그들의 시모 나오미와 그두 사람이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모 나오미는 자신의 불순종을 후회하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고, 두 자부 룻과 오르바도 시므와 동행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세 사람이 길을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 나오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자부들에게 항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부들에게 줄 것이 없는 무능자였고, 저주받은 모압의 딸들을 며느리로 자신의 동족에게 돌아가는 것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시모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에게 너무나 냉혹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상은 좋은 것이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녀는 시모를 떠나 하나님 없는 세계로 돌아가는 편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룻은 달랐습니다. 룻의 믿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룻은 그런 부득이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이 고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모압 사람으로 철저하게 가로막혀진 율법의 장막을 뚫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당당히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나는 오르바가 아니라 룻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진실로 룻이 되고 싶습니다.